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에 따른 사고와 민주당 경선에 임하는 입장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적 비전에 관한 내용들은 23일날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1월 중순경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언론 여러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견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12일 제22대 총선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기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제주 가치와 도민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좌절과 개인적 슬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삶이었던 정치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멀리 생각할수록 그만큼 다가왔고 그만둘까 할수록 숙명처럼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흔들리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신 수많은 동지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계셨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할 당시부터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늘 대답은 문대인의 꿈, 따뜻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래된 저희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풍요롭고 보다 나은 제주 공동체, 제주 성장 시대를 위해 등골 쇄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차, 우리는 절망을 보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 불통을 앞세운 검찰 독재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말뿐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저 문대림 죽을 힘을 다해 윤석열 정권이 퇴행에 맞서 대한민국이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시 각 지역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쇠퇴하는 구도심과 팽창하는 신도심, 인구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이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제주시 각 지역의 성장은 제주도의 번영이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제주시 각 지역을 성장시키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당당하게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제주 정치, 더 나아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핵심적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혹독한 검증의 과정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응원을 보내고 일 못하는 의원은 아니 일 안 하는 의원은 과감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이 4년 전 약속했던 정책 공약은 어떻게 됐는지, 기회주의적 정치 행태는 없었는지,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한 행동은 없는지, 정치인으로서 도덕적 결함은 없는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본선에서 유권자들이 흔쾌히 우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경선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 실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받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전시 각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유권자와 제주도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무한 검증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TV 토론을 비롯한 그 어떠한 형식이어도 좋습니다. 민주당의 승리와 제주시 각 지역의 발전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검증 토론에 반드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당당한 민주당 후보이기에 제가 제안한 검증 토론회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힘들 때마다 되뇌고 제 가슴 속에 새기는 중용제 23장 9절입니다. 참된 용기로 담대하게 제2막 문대림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문대림의 진심을 담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바르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